안녕하세요, 닥터 K입니다. 네, 버추얼 스트라이커 4는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 중 하나입니다. 뭐 물론 위닝 피파도 좋아하지만 액션성이 아주 돋보이는 이 버추얼 스트라이커 4를 가끔 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세가가 계속 이 게임을 만들었다면 어땠을까? 네, 뭐 여러모로 아쉬운 게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게임들이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거나 혹은 게임을 구매해서 플레이를 할수 있는데, 이 버추얼 스트라이커 4의 경우에는 게임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닌텐도 위를 이용한 방법, 그리고 위유를 이용하는 방법, 이게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뭐 돌핀 에뮬레이터에서도 실행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유튜브를 찾아봐도 돌핀에서 이 버추얼 스트라이커 4를 실행하는 영상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이 있어도 할수 없는, 그야말로 정말 하기 어려운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나 위유 혹은 아예 이 게임을 자체를 사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정말 아쉽죠. 이 재밌는 게임을 할 수가 없다니. 아, 이 슈팅 정말 정말 좋습니다. 예. 닌텐도 위 휴대용으로 많이들 만드시죠. 정보도 정말 많이 나와 있고, 심지어는 게임보이 사이즈로 만들 수 있는 킷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버추어 스트라이커 4를 하기 위해서 휴대용을 만들어야 되는데, 화면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또 아쉽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닌텐도 위를 휴대용이면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가진 휴대용 기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어 스트라이커 4를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목적이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이 기판을 자르는 방법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저는 자르지 않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기판을 자르지 않고 따라하실 수 있도록 그냥 간단하게 이 닌텐도 위를 분해해서 이 안에 넣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멋진 게임을 5인치나 7인치로 하기에는 좀 아깝지 않겠습니까?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12인치. 이 정도면 뭐 아주 크지도 작지도 않고 버추어 스트라이커 정도의 게임을 하기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닌텐도 위를 분해해서 넣어서 버추어 스트라이커 4용 휴대용 기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딱 작동이 되는 수준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중간 과정으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얼룩이 생겼네요. 이 디스플레이를 구매한 지는 한 3, 4개월 된것 같은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한 뒤에 사용을 해서 그런지 얼룩이 생겼네요. 물이 들어갔거나 습기가 차서 생기는 그런 얼룩 같은데, 이미 다 상판도 완성이 돼서 다시 교체할 수도 없고, 뭐 그냥 써야죠. 뭐 여기 요 정도 살짝 있는 거는 뭐 신경 쓰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지만 더큰 문제는, 네, 보드가 나갔습니다. 방금 전에 이 뚜껑을 닫으려고 대충 정리를 하고 집어넣고 전원 버튼을 누르는데 전원 케이블이 보드에 살짝 닿아서 쇼트가 났네요. 아주 살짝 쇼트가 나고 제가 바로 껐는데, 네, 부팅이 안 됩니다. 네. 네, 그래도 다행히도, 네, 제가 가지고 있던 닌텐도 위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다행히 하나가 더 있어서 기판을 가공하고 버추어 스트라이커 4가 돌아가게끔 개조도 하고, 그리고 이 버추어 스트라이커 4를 하기 위해서 위를 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네, 구글링 하면 잘 나오니까 제가 뭐 설명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렇게까지 또 하고 이렇게 하루가 또 지나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한번 또 켜보겠습니다. 제가 파워 스위치만 만들고 전원 스위치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위모트로 일단은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부팅하자마자 이렇게 딱이 화면이 나오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위모트로 원래는 작동을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게임 큐브 패드로도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자세한 방법은, 자, 보이시죠? 네, 구글링 하면 잘 나옵니다. 네, 이렇게 또 이번 시간에도 또 우여곡절 끝에 기판 하나를 날려 먹었지만, 네, 이렇게 작동이 되기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열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쿨링 파트, 그리고 오디오 파트, 컨트롤 파트, 그리고 마무리 작업을 통해서 야외에서 버추어 스트라이커 4를 할수 있는 게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룩도 뭐 그렇게 막상 게임하면 신경은 안 쓰일 것 같습니다. 기판이 손상돼서 하루가 지났고, 그리고 영상 길이도 지금 상당히 길어져서 지금 내용까지를 일부러 하고 마무리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닥터K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와 함께 신박한 DIY, 그리고 버추어 스트라이커 4를 하기 위한 휴대용 닌텐도 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